자, 2위 갑니다. 2위는요? 아, 네. 민트혁명. 민경욱 트럼프 끝까지 갑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 그 재검표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재판, 물론 그 박주현 변호사나 또 다른 변호사님들, 참석했던 변호사님들 방송을 저는 보니까 어머 벌써 기사가 없네요. 아니, 또 다시 하면 되고요. 네, 있네요. 4.15 총선. 그래서 사전투표 의혹 선거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대법 선관위 첫 검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한번 여기서도 다시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PPT 발표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지네들 다 짜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뭐 다 덮느라 바쁘고, 거기에다 막 빨간 글씨로 뭐 이거는 뭐 기밀 보안 유지사항 뭐 이런 거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뭉개는 거예요. 어떻게든 뭉개고 딴소리하고, 대법관이 대법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내리 꼽아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지치게, 그러니까 우야무야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끝까지 이런 식으로 뭐 보자 그러면 그거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다는데요. 부정선거 아니라고 못하지 않으니까, 이게 증거가 명백히 나온 것들을 네. 이거 실수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결과를 네. 뒤집을 만한 숫자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자꾸 훼손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훼손시키고 또 담당자의 실수, 네. 뭐 그 사람의 실수, 전체적인 그림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래. 그리고 하태경 같은 자는 또 민경 의원님 또 공격하고 그 방송을 민경 의원님 페이스북에 또 공유를 했거든요. 박사님 재밌는 방송을 해주셨네요 이랬는데, 저는 요번에 이게 재밌는 게, 하태경 같은 자가 예전엔 공격하면 한쪽이 그냥 막말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번 싸움은 그런 자들이 막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럼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지금 그래서 민경욱 국투본 대표님 지금 미국 부정선거 이때 그때 소식 타전 이제 한국 들어오셨죠. 예, 그런데 예. 어쨌든 또 트위터 나온 것 같고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안 쓴 사진 네.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 아니 본인들 윤미향이나 공격하세요 진짜. 여기 지금 여기 마스크를 여기다 쓰는 게 더 이상하죠. 여기는 지금 숨은 욕먹어요. 네. 그 쓰는 게 나라 망신이야. 네. 저기 모임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저 모임은 트럼프 지지 모임인데 네. 다 안 쓰고 있는데 혼자 네. 써봐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스크래치 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그래도 기사를 계속이 저는 감사한 게 이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계속 기사를 써주고 계세요. 인세영 기자님이 진짜 투사입니다. 이분도 끝까지 가는 분인데 네.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 관련 현장 검증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했는데 졸속 검증 우려가 된다. 실제로 그거 한번 거기 계셨던 뭐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한번 다시 네.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민으로서. 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시건주의 포렌식 결과 부정선거 단서 이제 찾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네. 좀 아는 소식이 있으면 네. 좀 말씀을 뭐 해주세요. 증거는 많이 나왔죠. 네.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런 뭐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밝혔을 때 파장을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이 암묵적으로 겁내는 거야. 네. 야, 이러면 전체 사회가 뒤집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창시자고 선도 국가 아니에요. 네. 그 전엔 다 왕정 국가고 이랬는데 현대식 민주주의. 그런데 여기서 부정선거로 예를 들어서 난리가 나면 이게 국익에 이게 타격이 올까 봐 언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정치계가 부정선거는 알아 이제 뭐 증거들 근데 이걸 밝히자니 이래서 암묵적으로 말하자 뭉개는 쪽에 진짜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좀 나아서 그래도 이제 뭐 당 차원이든가 트럼프라든가 뭐 이제 일부 언론이든가 나오지만 한국은 특히 한국은 다 알아 아는데 밝힐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시스템상. 왜냐면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완심이에요. 1심 끝나 아니죠. 대법원 완심으로 끝나.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한 팀인데 피의자하고 그러니까 이건 밝힐 수가 없다. 근데 여기 괜히 그 열차에 올라타면 언론도 그렇고 여기 타면 괜히 스타일 구긴다. 밝힐 수도 없는데. 다 몸살이네.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밝힐 수 없는데 괜히 올라타면은 이렇게 이래서 그냥 부정선거는 알지만 암묵적으로 미국은
밝히면은 나라가 뒤집어지고 미국의 국익이 손상된다고 보는 거고 네. 한국은 밝히지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거기 주장했다가 이 망신당하고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차이가 거예요. 그래서 뭉개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집니다. 네, 끝까지 가는 끝까지 분들이 밝혀져요. 있습니다. 밝혀져요. 세상은 저는 세상을 밝히고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뭐 백인이 아니에요. 네, 5인, 3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계속 알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어차피 뭉개면 뭉개는 대로 준비하면 될 그럼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밝혀져요. 예, 밝혀야 그렇죠. 되는 날이 있다. 네, 지금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이번에 끝까지 가는 제목이 이제 네, 끝까지 그 간다니까요. 주역의 네. 민트혁명의 네, 마지막 끝까지 가는 사람. 1위로 갑니다. 1위는요? 네, 아, 끝까지 간다. 예. 윤석열 총장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도 했고, 또, 저는 좌파의 반응을 보니까, 와, 윤석열 총장이 끝낼 수 있구나. 저쪽에서도 김용민 이런 자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실드를 쳤었나 봐요. 네. 반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진영.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다 증언인 게, 결국은 윤석열 못 먹으면 문재인 정권 죽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이제 차기 집권은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든 걸 진짜 증언을 합니다. 좌파에서. 공수처가 뭡니까? 그걸 국민들 다 알아버렸고 검찰개혁이 뭡니까? 근데 추미애가 윤석열 죽이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그리고 왜 순기능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못 끌고 갈 거고요. 네. 이제 윤석열 2개월 정직 어제 나와가지고 징계안 재가를 했고 추미애 사의 표명을 했다. 네, 이것이 이제 어제 기사화가 됐고요. 네, 그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저는 끝까지 간다라고 또 나왔네요. 네. 네, 윤석열 끝까지 간다. 사표 상관없이. 네. 네, 소송 진행. 지금 네. 문재인 정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근데요, 이 진짜 범죄 저는 그 살인범 잡은 분들 이상하게 경찰 관련된 제가 학과 수업을 지지난 학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관심이 좀 이게 땡기나 네. 보다. 네. 저는 왜냐면 상담을 3천 케이스를 했는데. 네. 결국은 사회에 정말 나쁜 놈들을 안 잡으면은요, 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정치가, 왜냐면 정치가 중요한 게 상담, 아무리 이혼 부부 자녀를 상담하면 뭡니까? 계속 이혼 자녀가 비슷한 패턴을 가져요. 그 국가 정책이 안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속속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범죄를 잡는 분들, 그게 이번에 조두순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권일용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1호 표창원이 아니라 표창원 가짜고 프로파일러. 예, 1호 프로파일러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 처음에 미국에서 프로파일러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자기가 1호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건 가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부터 또 정말 그 증언만 갖고 범인을 잡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때 이제 검사들을 존경하게 된 게 이 머리가요 딴 세계에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별명이 이제 멍충이었는데 우리 멍충이 김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띠용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막 세 바퀴씩 돌아가요. 그냥 뭐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도 그냥 뭐 힘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 검사들은 그 이 네. 평상시에 네. 훈련이 된 거예요. 네. 범죄에 대한 네. 그 추사라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뇌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100명의 브레인들이 윤석열을 도우면요. 누구를 예를 들면 잡는데 이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그 보험 사기로 네. 보험으로 와이프를 죽여서 그 보험 돈을 타내고 네. 싶은 남편 이런 범죄가 많대요. 네. 근데 꼭 부인하고 아주 좋은 장면을 만듭니다. 아주 뭐 여행 가서 네. 알리바이지. 네. 막 진짜 성관계도 갖고 너무 사랑하고 와인이 있고 사진도 네. 괜히 네. 아주 사랑하는 표정을 네. 찍고 알리바이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진짜 와이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는 연기도 잘하고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는 못 잡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잡냐면요, 이 증언에서 이게 상상으로 말하는 거랑 실제 본 거를 말할 때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말할 때는요, 그 와이프가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 와인을 마시다가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를 말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촘촘하게, 왜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촘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는 게 이제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사에 대한 일단 일정 부분에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검사가 있지만 그 분야별로 아주 특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두 달 남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될 때 어떻게 잡느냐. 지금까지 했던 거 막 언론에서 이렇게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사건 놓고 그 똑똑한 검사들이 팀별로 회의만 해도요. 이건 이렇게 갑시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울산을 치는데 대전을 통해서 울산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비리가 사실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인맥 라인, 우리 경찰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인맥 라인 해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다 놓고 전혀 티 안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그렇게 그 모든 로직을 짜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수 없어요. 그들 좌파가 할 수 있는 징계의 최대치를 이번에 했고 진짜 감사한 거는 그들은 언론하고 이 검찰을 죽이려고 들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 언론과 검찰이 진짜 야당 역할을 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윤석열, 또 얘기 남았나요?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예. 네. 윤석열 총장을 계기로 아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어쨌든 시작점이 끝까지. 열렸다. 그리고 네. 2개월은요 길지만 짧고요. 짧지만 깁니다. 2개월의 네. 귀한 시간을 윤석열 총장이 얻었는데 네. 이거 진짜 값진 시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촉각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책사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시고 쓴소리 요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 예, 욕심 없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잘 판단해서 책사를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이 두 2개월에 역사가요. 동계훈련에서 네. 팀이 바뀌어져요. 진짜 동계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끝까지 가는 이 몇 분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네. 되고요. 예, 반드시 원전 네. 수사 돌아오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스틸러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 청바지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